여러분들이 과함정이 과하게 입대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한달 전, MBC 뉴스 데스크에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12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부업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66%가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23%는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11%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요즘 10명 중 9명은 부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부업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35%가 불안정한 미래 대비 근소하게 31%로 새로운 경험 성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두 번째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은 어떤 종류의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가였는데요. 응답자의 37%가 유통 판매, 36%가 유튜브, 블로그, 22%가 IT 서비스 등을 대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한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여러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잡을 찾아야 한다면 어떤 잡을 희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위에 우리 설문조사 1, 2, 3위를 다 합친 온라인, 즉 판매, 온라인 판매, 유통 서비스 쇼핑몰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하면은 딱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인용한 것은 제가 지금 소개할 애터미가 우리 직장인들의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싶은 또 다른 잡에 딱 맞는 잡이기에 이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터미는 작년 안에 마치 설문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17개국 해외 법인을 작년까지 오픈을 하였고, 해외 멤버 포함 1,700만 명의 멤버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의 멤버가 되고, 애터미의 물건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까 설문과도 연관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애터미를 선택했는가? 네 가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터미는 설문조사 희망 직업 1위의 유통회사입니다. 그것도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은 아시다시피 가장 큰 돈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인류의 존재와 함께할 산업이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본능 소비 욕구는 계속되기 때문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입니다. 거기에 애터미는 오랜 준비를 마치고 각종 IT, 가상, 증강현실을 접목시켜 비대면으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낸 신기술을 도입, 고객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고 이미 활발하게 젊은 트렌드를 리드하는 트렌드 리더로서 필요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 재미있고 아이디어 톡톡 튀는 방송을 구현,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여기에 전문 커머셜 방송가도 겨라 안방 쇼핑을 구현하고 있고 유튜브 개인 방송가도 철저하게 연계되어 사업자와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미래 유통 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집에서도 애터미 사업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교육 영상을 꾸준히 유튜브에 업로드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모든 사업 정보와 제품 정보와 교육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안방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 온라인 기업으로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 그림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그림은 모두 싼 물건을 유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싼 물건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월마트, 아마존도 어디보다 물건을 싸게 공급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중국도 월마트도 아마존도 모두 지금은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회사가 되고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파워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저렴한 제품의 파워입니다.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것은 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건 시장의 범위가 넓다는 걸 의미하고 일단 시장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다른 데보다는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세 그림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중국과 아마존과 월마트가 성공했듯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위에 세 사진은 품질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품질까지 좋은데 값이 저렴하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물건을 파는 회사는 많습니다. 세계 최저가 물건을 파는 회사도 요즘 많습니다. 허나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로 파는 회사는 유일무이 애터미뿐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품질을 어느 누구도 싸게 하지 못할 최저가로 판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니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회원 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바보가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로 파는데 마다할까요? 그래서 애터미는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싼게 비지떡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선비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주막이 있어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이제 주막을 나서는데 그 주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비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비지떡을 싸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자 선비가 그 비지떡을 받고 하는 말이 주모, 이싼게 무엇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모가 싼게 비지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싼게 비지떡이란 말의 유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선입견이 우리 대한민국에 통용되고 있을까요? 이젠 이런 선입견이 통용 안 돼야 되는 세상을 애터미가 만들어 갑니다. 좋은 물건도 쌀수 있다는 걸 애터미가 존재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통, 장사, 별거 아니라는 여러 거상들의 정신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주면 반드시 손님은 몰려온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17년 동안 다단계만 하시다 쫄딱 망하신 애터미의 전설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최고의 회사가 아니다. 삐까뻔쩍한 강남에 큰 빌딩 오피스가 있고 화려한 홈페이지를 가진 회사도 난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무실도 없고 카다라고 하는 어떤 애터미에서 난 성공했다. 17년간 실패 후 마지막 애터미를 만나서 깨달은 건 물건이 좋고 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200억 임페리얼님 17년간 경험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은 왜 사람들이 애터미를 선택합니까? 세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은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온갖 사업의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서 온갖 사업을 다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스노블과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승승장구하지만 반스노블은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의 힘이 이것입니다. 또 현재 시가총액 탑10의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말 뜻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대세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 기업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오너와 가족, 주주들이 전 세계 부를 독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극빈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세계의 부를 독점한다는 게 문제점인 것에 반해서 애터미도 플랫폼 기업이지만 애터미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플랫폼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박사 논문이 말하듯이 개인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개인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회사로 가는 것이 애터미 플랫폼인 것입니다. 플랫폼 회사로 가야 되는 돈이 개인도 나눌 수 있어서 부의 편향을 막아주고 부의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논문이 지금 논문으로 채택이 되고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얼마 전 특허까지 받게 되어서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시대적 존재의 가치. 애터미는 시대의 운명이다, 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 철학은 공존, 공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의 공존, 개인과의 공존, 기업과의 공존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공존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업, 개인, 국가 생존을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작금의 시대 흐름은 앞으로 공존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옷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옷을 파는데요. 바로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목적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옷을 사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철학을 가진 회사입니다. 사익이 목적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옳은 일을 계속 하기로 선택을 했더니 할 때마다 그 일은 언젠가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냈다고 오너 이본 슈나드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헨리포드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포드인데요. 헨리포드는 왜 일반 대중은 왜 자동차를 가질 수 없는가? 의문을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용 대량 생산을 해냄으로써 일반 서민들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매스 캐피탈리즘의 철학을 전파한 그런 오너입니다. 매스 캐피탈리즘의 철학을 전파한 이 헨리포드의 정신은 애터미의 매스 프레스티지 정신과도 맞물려 있는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헨리포드는 고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싸게 해야 한다. 또 기업은 사회에 대한 봉사기관이다. 그리고 사회 봉사할 때만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고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물건을 싸게 할수 있나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임금이 높으면 물건값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을 주서라도 물건을 싸게 하는 회사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회사가 사회에 존재하는 의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도 명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헨리포드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경영 이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과도 또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경영 철학 이념이 이 그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제품을 싸게 쓸수 있어야 한다는 인도주의. 소비자에게 높은 소득을 돌려주고 소비자 성공을 위해서 회사가 봉사해야 한다는 봉사 정신. 그리고 소비자, 공급자, 생산자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생하는 회사. 이것이 애터미가 가진 시대적 존재를 가진 이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터미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아왔습니까? 또 언제까지 우리가 속아야만 합니까? 지난달 뉴스에 국민 아기 욕조의 배신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 아기 욕조가 기준치 612배에 달하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됐답니다. 최초 검사할 때는 좋은 재료를 써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또 나쁜 재료로 싹 바꿔가지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이래야 됩니까? 또 오겹살의 불편한 진실 아십니까? 원래 오겹살이라는 것은 삼겹살에서 껍데기를 제하지 않은 것을 오겹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공정이 덜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삼겹살보다 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욕심 많은 사장님들이 이것을 무슨 돼지고기 다진 다른 부분이 있냐 비싸게 파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애터미는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고 정직과 선함을 최고의 전략으로 여기는 회사입니다. 지금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유통의 역사도 애터미가 새롭게 써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네가 파는 물건이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맨날 너네가 좋대. 이거 좋대.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건 좋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차트인데요. 애터미 원가 대비,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2%가 넘습니다. 즉, 이 말은 100원짜리를 만들려면 애터미는 원가를 42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스킨은 30원, 뭐 허벌라이프는 15원, 이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말 뜻은 애터미는 원가를 엄청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매출 대비 판매 관리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말 뜻은 또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후원 물건을 이렇게 싸게 주니 안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 해모임이 6년 연속 업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도 업계 3등을 하면서 수천억 원씩 팔고 있습니다. 온갖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시사까지 휩쓸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과학기술을 가진 제품에게 주는 상입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내 돈을 알아 똑똑한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훈제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애터미의 제품은 뛰어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 가격까지 싸니 반품률도 최저입니다. 업계 동종업계 30개 회사들보다 30배나 반품률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와 소비자들까지 애터미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CCM 인증을 받은 것이 그것인데요. CCM 인증이라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인증 표시랍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마크입니다. 제가 준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준 겁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에도 애터미는 브랜드 탑을 수상하였고, 충청남도 수출 유공자 시장을 하였고, 중국에서는 품질의 달 영예, 말레이시아에서 앞서가는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중국에서는 품질의 달 명예상을 수상하였고, 또 중국에서는 10대 신용 브랜드 애터미로 선택이 되었고, 또 우리 회장님까지는 10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니, 매출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글로벌 랭킹도 20위에서 11위로 9개 단이나 작년에 꽁충 뛰어올랐습니다.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증거는 이것입니다. 애터미는 유독 평범하게 성공했던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 대리운전 기사 아저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노래방 아줌마, 38년 동안 제 몸틀만 하던 아줌마, 장애인 남편을 둔 영세민 아줌마, 돈이 없어 딸아이 저금통을 뜯어서 애터미 물건 샀던 아저씨, 세탁소와 투잡 뜨리잡 뛰던 아저씨,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아저씨, 또 은퇴한 구청장님, 79세 할머니까지. 우리 주위에서 평범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헨리 포드가 왜 일반 대중은 자동차를 가지면 안 되는가와 마찬가지로 왜 일반 서민은 성공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일반 서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는 애터미의 인도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할래요?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봐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인가?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애터미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인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보인다고, 창피해 보인다고, 자존심 상하게 보인다고, 외면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 애터미를 잘 알아보시고 이 기회를 잡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사 소개 다이아몬드 마스터 데니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주 그냥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 특히 홍 단장님 앞에서 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으니 아마 국제무대에 불려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김대성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